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네,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즐거운 해탈도를 공부했습니다. 해탈도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주위의 분들께 많이 나누어 주세요. 특히 책을 나누어 주고 싶은 분들은 덕분 스쿨에 041-753-7269로 연락해 주시면 그렇게 많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해탈도 안에 내용을 보면, 자, 우리는 언제나 우주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요. 그래서 아침에 대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. 우주의 주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제일 먼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다. 이것도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.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우주이기 때문입니다. 이 우주는 각자의 우주고 또 각자의 우주가 모인 것을 전체 속의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체 한 분 한 분이 소우주로서 되어 있어요. 이 소우주들이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한 자,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형성하고 그 은하계들이 모여서 우주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오롯이 자신이 책임지고 기운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기운을 업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만으로 불평으로 그 일을 보는 분도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각자의 우주가 다르다는 거죠. 왜냐하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도 그래서 이 상황을 딱 볼 때 먼저 부정적인 해석이 올라오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서 이게 물꼬를 이게 불평, 불만, 부정적인 생각 찡그린 얼굴, 신경질적인 말, 또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쪽 물꼬를 터고 가는 것은 자신은 물론 주위 인연들에게 어두운 기운을 몰아준다는 거죠. 그렇게 자기 우주 하나 경영을 잘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우주가 모여서 대우주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대우주에 영향을 미친다. 그런데 어휴,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. 함께 해서 고마워요. 해줘서 고마워요. 하고 물꼬를 고마움으로 싹 털면 그쪽 물길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, 긍정적인 생각, 웃는 얼굴,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, 또 나도 보답해야지 하여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을 하는 이 코스로 쫙 간다는 거죠, 이게. 그러면 주위가 싹 도와준다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요? 신나죠? 재미나고 함께하면 할수록 더 시너지가 커져요. 이렇게 가만히 무심히 그냥 있어도 좋은데 한 생각을 탁 일으켜서 분별을 한다면 반드시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이게 자기 우주를 잘 경영할 뿐 아니라 전체 우주, 대우주까지 스위치 올려서 밝히는 행동이니 지구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우주는 각자의 우주이면서 대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히 전체에 영향을 미친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 기절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우주의 경영은 첫 번째 무심에 있으라. 그래서 무심해서 있으면 반드시 전체에 딱 맞는 영의 느낌을 내려주는 분별을 따라가면 항상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 사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 우주 경영을 너무 잘한다. 그래서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우주, 자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. 오늘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 바랍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주라는 말이 우리는 한 울타리 줄여서 울타리가 우주인데 그게 우리라는 표현으로 줄여들었을 때 한 울타리가 우리라는 그 우주가 한 울타리다 이걸 우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.
우주가 한 울타리, 줄여서 우리 이렇게.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돼 있음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 우리라는 언어가 참으로 멋있는 언어니까 우주 경영에서 늘 우리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전체 우주를 잘 함께 가게 한다. 이렇게 되새기면 좋겠어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